카메라에 유튜브 진짜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마이크가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도 많이 망했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문정아, 미안한데, 아이폰을 좀 이거를 세워주세요. 너무 바닥까지 보여가지고.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린 거를, 기왕이면 풀어서 세우면 좋겠는데, 막대기를 풀면 세워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세워,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맞춰주세요. 그 주변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문정아, 화면을 좀 맞춰주세요. 화면이 많이 비틀어졌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누구? 엄마? 아니, 문정아, 안, 더 비틀어져야 돼. 더, 더. 노란 줄이 양쪽에 똑같이 나오게. 완벽주의라. 맞아요. 아이, 우리 문정이 잘하네. 누가? 문정이 형. 어? 문정이 형. 나? 아니, 아니. 어? 김혜성. 예성. 저도 세요. 예솔이는 뭘 하고도 남아. 수영아, 커튼도 닫으세요. 예솔이 고집 세요? 세. 저도 세고 싶어요. 누가 더 세? 걔가 더 세. 아, 아. 못 이기지? 네. 아, 아. 예솔이는 뭘 하고도 남는다. 고집 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똑같이 고집 센 사람. 어? 땀이 너무 들어가서 마이크가 안 되네. 자, 오늘 주제는 고집에 대해서 한 곳만 바라보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젖어가지고 땀이 하도 떨어져서 다 그만큼 떨어졌어요. 땀이 땀 났어요? 네. 고집이 센 게 좋아 나빠요, 영진아? 그 도움 되는 거에 고집이 센 거는 좋은데 도움이 안 되는 거에 괜한 것에 고집이 괜히 세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고집이 세다 안 세다의 기준을 보면 왜 자꾸 영진이하고 예솜이나 이든이한테 물어보냐면 그때 전두엽이 완성이 되는 나이거든요. 30살까지는 전두엽이 27, 8까지는 전두엽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하고 집중을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말하면서 소통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화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이 있는 거죠.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진아? 약간 바보 같겠지. 네. 뭔가 자기 일에 대한 매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고집스럽다고 보냐면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만 그것만이 옳고 그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거를 못 받아들이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가면서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걸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그거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의지가 좋은 거거든요. 강한 의지와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집이 센 거하고 의지력이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의지력과 인내심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주변의 상황을 인지도 하고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뭐를 취해야 되고를 인지를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고집이 세다는 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좁아져요. 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다 아니야 아니야 아예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고집 세다 그래요. 어리석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첫 마디는 뭐라고 얘기가 될까요? 아,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먼저 떠올랐다면 아, 나 이거 지혜롭지 못하게 고집스럽게 나만의 과거의 경험으로 이 좁은 판단으로 뭔가 이 안에서만 이렇게 딩딩딩딩 놀고 이 밖의 세계를 보지 않는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 이거는 저쪽에서 보면 영진이가 보면 이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얘기하겠죠. 이게 있어요 영진아. 내 앞에서 가까이 보면 이게 있고 멀리서 보면 없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 그러면 소리가 달라지기도 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옆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자 하고 이게 아무리 철통같이 단단하고 강해도 그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거를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이렇게 너머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아, 내가 볼 땐 아니고 내 판단은 아니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거가 아까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코끼리의 코,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이야. 그럼 코만 만져보면 코끼리는 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끼리 코를 잡고 있는 사람이 다리를 잡았던 사람한테 아, 저 거짓말쟁이. 내가 볼 땐 그거 코끼리 아닌데. 에이, 쟤는 하나만 봐. 코끼리는 호수라니까. 그게 상징이야. 둘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던 손을 놓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놓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놓지 않을까요? 이게 나만의 경험이고 내가 한 경험이고 내 삶의 일부이고 내 삶의 일부라는 건 내 몸뚱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때요?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살기 좀 빡세요. 빡세요? 살기 좀 빡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살기 좀 빡세요. 삶의 질이 훅 떨어져. 네. 근데 그런 집안을 못 쓴 집안이라 그래?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어떤, 뭐라 그래요? 소통이 잘 안 되면? 분산됐다 그러죠. 가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각자의 방 안에서 그냥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릴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똥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아빠! 막 이러면서 뛰어가요. 걔에게는 그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아. 내 판단이 없죠. 그냥 과거의 경험이라는 걸 끊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의 그 애기의 움직임 자체가 그 가정을 완전히 밝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른이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한다. 자기가 자기 판단을 깨고 상대방에게 진짜 반가워하고 진짜 고마워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밝게 반응하죠. 그렇죠. 한 명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애기가 그렇게 있는 집안과 애기가 그렇게 없는 집안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자꾸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러면 어때? 집안 분위기가? 공기가 쌓여져. 공기가 쌓여져. 공기가 쌓여져. 한 명이
이러면 그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 다 공주 왕자고 그 병 안에서 나는 최고야 나만이 최고고 남의 얘기 아무 얘기도 안 들어 난 내 얘기만 할 거야 이런 진짜 그걸 전문용어로 빠가야로라고 해요 진짜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빠가야로예요 정말 불행을 알면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망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떠나가겠죠 근데 그거를 열고 깨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뿐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아이처럼 밝아져요 그게 누구냐 아슈랑 할머니 아슈랑 할머니는 나이가 80이고 90이 다 돼도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해피바이러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진짜 두 번이나 고관절이 부서지고 뇌경색이 오고 허리 수술하고 팔 수술하고 눈 찢어진 거 수술하고 막 진짜 몸이 제대로 된 데가 없는데도 전국에서 그 할머니를 보러 오는 이유예요 할머니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미소를 보러 와 왜? 그냥 웃어 아이처럼 애기처럼 그래서 엄마가 있는 집과 엄마가 없는 집은 집이 달라요 분위기가 여기 유튜브는 그냥 꺼졌는데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그게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판단이 너무 맞아 내가 볼 때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아유 저거는 아니야 근데 그래봤자 요 아니에요 제가 본 게 한 책이 만권까지 될까 넘을까 아슈람 선생님이 한 5, 6년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8천만 원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1억이 넘겠죠 근데 그 책을 다 갖다 놓으면 제가 본 책을 갖다 놓으면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 도서관 하나의 책이나 될까요 택도 없어요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 제가 본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요만큼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제가 아는 척을 하고 너는 틀려. 나 그 책 안 옳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데. 내가 이만큼 알아. 그러면 어때요? 재수 없지. 근데 나만큼도 책을 안 읽고 잘난 척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우, 우리 영진이의 학습력.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잘난 척을 하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할 때는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 판단과 다른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으면서 내 판단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것과 의지를 세우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건 완전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 안에서 와 나만이 맞아 내가 옳고 내가 볼 때는 이라고 할 때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공기가 싸해지고 집안의 공기가 싸해지고 괴로워지는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나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나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집스러움과 의지를 세우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수영 선생님 불 꺼주세요. 문정 선생님 미안한데 이 카메라를 저한테 좀 가까이 해주시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네, 삼발대 앞쪽으로 한번 당겨 보실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셔서 균형을 네, 맞춰주세요. 네. 명상에 들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들고 나는 숨 하나, 들고 나는 숨 둘에서 하나에서 열, 하나에서 열까지 숨의 숫자를 세셔도 좋고요. 내면을 갖고 계신 아이같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겸허한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다음 주에도 2시에 시작하는데 그때도 날씨를 봐서 좀 지금처럼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그 필요한 파트에 오셔서 하시고 그냥 중간에 가셔도 괜찮으세요. 예, 근데 좀 봐서 날씨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쫙 이어서 2시부터 그냥 한 2시간, 2시간 반을 쫙 이어서 갈 수도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땀이 많이 나신 이유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냥 빨리 하면 이게 배출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문정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유였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고 날씨에 맞춰서 오신 분들이 다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예, 쭉쭉 다니면 문정아 이거 카메라 다음 주에도 그렇게 2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생강차, 레몬차도 좋고요. 매실차도 좋고 좀 드시면 좋은데 2시간 반 정도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살을 빼기는 해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아, 그것만 해주고 수영이가 뛰어가지 못하니까 네. 물을 따뜻하게 여기 오픈 이러면 되나요? 화면 문정아, 내가 할게. 여기서 빨간 거를.